2mm 예,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22mm 예, 피카는 네, 천둥 없이 그냥 와인딩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셔서 끝이 다 들어갔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연예인 덮개를 꼽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완전 건조를 하게 되거든요. 평균은 분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이 면적을 활용하셔서 네. 수분이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다음에 네. 앞으로 당긴 다음에 모세. 이 상태에서 네, 풀어주시면 분들이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건조가 됐으면 저희의 이렇게 케라틴 폴리라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분사하셔가지고요. 자, 32mm입니다. 네, 수분 한번 네, 날려주시고 32mm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와인딩 하시면 돼요. 첫뜸 없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연예인 덮개를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리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수분이 완전 건조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앞으로 당기신 다음에 놓으시면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와인딩 이렇게 하시면 축하드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돌리지 마시고요. 그냥 와인딩 끝까지 돌려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서 하나,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한 번 더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최대한 펼쳐주세요. 우측파트도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다시 자,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있을 때 빗을 아이롱에 딱 이렇게 붙이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이게 첫 뜸은 아니에요.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이 살살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네, 이렇게 튀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올라오죠? 이제 수분이 안 마르면 거기서 꺾이면서 아이롱 기계도 꺾여요. 그래서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으면 여기서 다려주기. 자, 잡으시고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돌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아이롱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한 바퀴, 두 바퀴 있죠? 한번 또 다려주시고 놓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시면서 놓으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피카에. 피카는 아이롱 두께가 보니 길어요. 그러니까 면적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건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고 내 앞으로 딱 놓으세요. 빼시면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판넬입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한 바퀴 반 정도, 두 바퀴 정도에서 거의 조금만 흔들렸다가 기다려 주셨다가 하시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자, 기다려 주신 보람이 있겠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위로.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 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요?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또 잡으세요. 다시 한 번, 한 바퀴, 천천히 돌려주시는 거예요.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시고, 내려놓으신 다음에, 이번에는 피카의 봉이 기니까, 그 긴 봉의 그 열을 활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해서 말려주시고, 건조하신 다음에,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요. 다섯, 여섯, 일곱 개, 앞쪽에 여덟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